네, 이번 연휴 동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뜰하게 여행을 즐기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연휴 뒤에 해외여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항공권 가격이 100만 원이나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지혜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인천국제공항.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네, 가까운데 뭐 한 5일 정도 되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연휴가 길어가지고요. 먼저 이제 가면 더 길게 갈 수 있어갖고, 자꾸 내년에도 뭐 이렇게 연휴 때 해가지고 더 꼭 가도록 해야죠. 바쁘지만, 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평소에는 하루 평균 여행객이 11만 5천여 명 정도지만 올해 추석 연휴에는 19만 7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항공권 가격도 비싸집니다. 연휴 기간과 연휴가 끝난 기간의 항공권을 비교해봤습니다. 인천발 LA행 한 항공사의 왕복권의 경우 연휴 전에는 120만 원, 연휴 기간에는 19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면 9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휴가 끝나면 줄어드는 수요를 붙잡기 위해 항공사들도 10월에만 특별히 싼 가격을 제공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하면 호텔 숙박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등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저희 항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이제 각종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여행족들에게는 연휴 뒤가 알뜰한 여행 시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